자, 펜 들고 해보세요. 자, 봐봐. 중간중간 시킬 테니까 긴장하고 집중하고 들어. 알지? 지금 네 해석 틀린 부분 시킬 테니까. 자, 자, 기자의 일은 easy to present, balanced story래요. 그지? 자, 여기 투부 정사야. present가 여기서는 그래, 동사예요. 제시하다, 주다, 이런 뜻이야. 선생님이 동사로는 선물을 주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지? 자, 균형된 이야기를 제시하다예요. 자, 여기 연결 어떻게 해야 돼? 완태 해석해봐. 기자의 직업은? 기자의 일은? 균형을 잡힌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거 보세요.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 자, 태정 해석해봐. 나의 취미는 우표.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그래. 나의 취미는 우표를 모은다야? 나의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가 돼야지. 알겠어? 자, 그리고 이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됐으니까 뭐로 바꿀 수도 있어요. Collecting stamps. 동명사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투부정사가 보어, 명사 역할을 한 건데. 왜 해석을 균형 잡힌 이야기를 제공한다야. 제공하는 것이다가 돼야지. 알겠어? 자, 그리고 여기다 써놔. 저기 뭐야. Presenting도 같은 거라고. 자, 그래서 기자의 직업은, 기자의 일은 균형 잡힌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병렬이잖아. As you read, 너가 읽을 때, listen to, 들을 때, and see, watch, 볼 때, 뭐를, the news, 뉴스를. 알겠어? 태정이 알겠어? 자, 그럴 때, 자, you may notice stories. 자, 너는 이야기를 알아차릴 수 있어. 이야기를 볼 수 있어. 이거죠? 자, 어떤 이야기야? 대시잖아, 대. 관계대명사야. 자, 근데 여기 보세요. You think가 지금 삽입된 거야, 삽입. 주어동사가. 자, 우리 했었던 거야. 자, 주어동사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 삽입될 때는 주어가 동사 하기에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 하기에. 알겠어? 자, 근데 우선은 요거 빼고 해봐, 그러면. 완태가 해봐. 자, 너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어떤 이야기 이거 없이. That are bias. 편향된. 편향된. 그래, 편향된 이야기죠. 관계대명사니까, 그지? 편향된 이야기를 너는 알아볼 수 있다. 뉴스를 볼 때, 그죠? 됐어? 자, 그러면 은결아, 이거 넣어봐. 그러면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이야기를 알아차릴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안 돼? 됐어? 자, 여기서 이제 문법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봐봐. 얘는 구조상 없는 거야, 삽입된 거니까. 자,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는 선행사에 일치시키죠. 여기가 뭐니까? 뭐니까? 복수, 복수니까 여기 뭐인 거야? R. 여기 단수면? is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이 구조 잘 이해해야 된다고, 알겠지? 이게 지금 삽입된 거니까. 됐어? 이건 없어도 되는 거라고, 구조상으로는. 뭔지 알겠어? 지금 적고 있어요? 뭐뭐 하기에? 그러니까 이거 잘 보라고, 이거. 얘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자, 한마디로 편향된 기사들이 있다라는 거야. 신문을 읽다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됐어요?
자, one of the form 형태들 중에 하나. one of 복수명사죠, 항상. 뭐 최상급이 들어가더라도. 자, 형태들 중에 하나야. 어떤 형태야? 이니치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또. 이러이러한 형태잖아. 그지? 어디서 끊어야 돼? bias occurs죠. 여기서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만 해석해봐, 은결이. 왜 편향되냐? 얘는 PP니까 편향되니고, 얘는 편견이잖아, 편견, 명사. occurs가 뭐예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형태인데 어떤 형태? 그래. 편향 이, 은는 이가 적절히 맞춰주고 이 가로 받쳐주면 돼. 편향이 발생하는 형태 중에 하나는, 실제 주어는 뭐예요? 예적 뭐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된 거니까 뭐다? is. 얘가 동사잖아. 그래 안 그래? 돼요? 자, 편향이 일어나는 형태들 중에 하나는, 자, 뭐다? leaving one side out of an article 이에요. 자, out of는 여기서 from의 개념이야. from. 어떤 기사로부터 한쪽 측면을 빼는 거. leave가 여기서 제거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 떠나다. 알겠지? 오케이? 자, 제거하는 중이다? 제거하는? 어? 제거하는? 어떻게 해서 해석이 자연스러워? 편향이 일어나는 형태 중에 하나는 어떤 기사에서 한쪽 측면을 빼는? 것이다잖아. 얘도 equal.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요거랑. 그럼 얘도 뭐로 바꿀 수 있어? to, leave로 바꿀 수 있죠.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돼, 안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in 있죠, in. 자, 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오는 거 지금. 자, 잘 들어. 자, 이것은 장소야. 그는 그것 안에서 태어났어야. 자, 이거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바꾸면 어떻게 돼? 완태 바꿔봐. This is the place. 쓰고 뭐 써야 돼? 뭐? Get? 돼? 자, 이 대신에 못 써야 돼요. 왜? 대. 또는 응결 또는 위치 관계대명사니까. 자, 그 다음에 못 써요. He was born in까지 써줘야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돼 안 돼? 집중해. 자리 옮기기 전에 초딩처럼 막 자리 옮기고 이러기 전에. 선생님 어른 대접할 때 잘해. 초딩처럼 대접하면 씨. 초딩은 초딩이나 초딩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말로 하지만 씨. 자, 그 다음에 요 인이 어디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관계대명사 앞으로. 근데 대 앞으로 못 가요. 어디 앞으로만 갈 수 있어? 인 위치. 그죠? 그리고 여기 he was born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안 돼? 그리고 이제 관계부사랑 연결하면 얘를 합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장소니까 where, 뭐 시간이면 when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나 안 나?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선 요 in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자, 어떻게 보여? 어떤 수능에서 나와 in이치냐 위치냐 문제 나온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 가보면 돼. 뒤에 걸 써 he was born을. 자, 앞에 있는 선행사 붙여줘. The place. 자, 그는 태어났다. 그 장소. 말 돼요 안 돼요? 은결이 말 돼 안 돼?
그는 그 장소 태어났다.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줘야 돼?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 어디다? 여기다 써주면 되잖아. 인. 그죠? 그러면 여기다 써야 되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인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자, 이것도 그대로 따져볼까요? 편향이 발생한다 써볼게. Buyers occurs. 선행사 one of the form. 편견은 형태 중에 하나 발생한다. 말 돼요 안 돼요? 한테 안 되잖아. 여기 못 써야 돼. In.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in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원래 이 in이 원래 있던 자리는 어디야? 여기죠. occurs 다음에. 이해돼 안 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다시 편향이, 편견이 발생하는 형태 중에 하나는 is living one side out of an article. 자, 어떤 기사에서 한쪽 측면을 빼는 거야. 자, 또는 나왔어요. 또는. 알겠어? 또는이면 요 뒤가 B야, B. A series of articles. 기사 시리즈, 1년의 기사들이잖아. 그러면 A가 뭐예요? 태정, A가 뭐야? A series of articles가 B야. A가 뭐야? 응? 어? 뭐? Out of? 얘가 A series of articles예요. 얘가 B야. A가 뭐야? 어? 아티클 지금 생각했잖아. 아티클. On article이죠. 알겠어 모르겠어.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이해돼 안 돼? 자 지금 봐봐. 그러니까 편향이 일어나는 하나, 한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뭐래요? 빼는 건데 어디서 빼는 거야? 어떤 기사 하나에서 빼든가. 알겠지? 아니면 연속되는 기사에서 빼든가. 이거가 될 거 아니야, A, B가.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이해돼 안 돼, 연결이. 돼? 돼? 어. 자, over a period of time. 일정 기간 동안이죠. 일정 기간에 걸쳐서. 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는 요 B에 연결되는 거지. 왜? 연속적인 기사들. 그죠? 기획 기사잖아. 요즘 10대 소녀들의 욕설. 그래서 막 첫 번째는 은결이의 욕설 시리즈. 그 다음에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기사가 연속 기사. 일정 기간의 연속 기사. 알겠어? 집중해. 됐어요? 안 됐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겠어? 해석을 이거 5월에 틀려. 왜냐면 좀 이따 5월이 나오는데 니네가 다 틀렸어. 여기까지 되죠? 어. 그러니까 기사에서 어떤 내용을 빼는 거래야 되나? 한쪽 측면을. 한쪽 측면을 뺀다는 게 뭐예요? 이 땀땀이잖아. 땀땀이. 어? 세미콜론이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자, 땀땀이가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한쪽 측면을 뺀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ignoring facts잖아. 무시하는 사실이 아니라 이것도 뭐야? 사실을 무시하는 것. 이거 동명사잖아. 동명사. 됐어? 자, 어떤 사실이에요?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관계대명사에 꾸며주는 거죠?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에 있지. s니까 s 안 붙인 거야. 그죠? 이해돼 안 돼? 여기 복수니까 여기 s 안 붙였다고. 돼 안 돼? 여기가 만약에 비동사면 여기 mr이주 중에 못 써야 돼. are 이해되죠?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지? you think 생각했던 거 거기. 자, 그러니까 disprove는 prove가 증명하다니까 disprove는 뭐야? 문박.
뭐 그래 반박하다 그래 증명하다 반대 알죠? 자 그럼 봐봐 어떤 경향이 있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Liberal or conservative claim 자 진보적인 아니면 보수적인 claim 주장을 반박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한쪽 측면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 뺀다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또는 된 나한테 대 이 대 뭐랑 병렬이에요? 연결은 뭐야? 어떤 거야? 된 나왔잖아. 5월 다음에 나왔잖아. 엔드버드 5월 다음에 나오면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 얘가 B야. A 뭐야? 아 씨발 뭐예요? 완태 뭐야? 완태 다른 친구들도 생각해 뭐야? 우선 형태나 뭐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팩트? 대 얘가 B예요 A가 뭐예요? 대 있잖아 이씨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잖아 그럼 얘도 얘를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 안 돼 알겠어? 표시해놔 자, 그러면 또는 어떤 사실이야? support, 지지하는이죠? 그지? 뭐를? 진보 또는 보수적인 믿음을 지지하는 사실, 이거잖아. 자, 한마디로 이거 큰 내용은 뭐예요? 자, 봐봐. 자, 편향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래? 예시가. 한 가지 경우가. 어떤 기사에서 한쪽 측면을 빼는 거래, 한쪽 측면. 자, 진보주의, 보수주의 알죠? 알죠? 진보는 뭐야? 바꾸자. 보수는 지키자. 이거잖아. 원래 뜻은. 그지? 어쨌든 한쪽 측면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내용이. 자, 어떤 쪽을 반박하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쪽을 지지하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래잖아. 이해 돼? 안 돼? 돼요? 구조? 연결이 돼? 안 돼? 연결이 또 딴 생각했다. 돼? 안 돼? 힘들어? 돼? 안 돼? 돼요? 큰 틀로는 여기서 이제 클레임이나 빌리프나 지금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거고 주장이나 믿음이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y omission 생략을 통한 편향은 이거죠 자, 왜 생략이라고 이 단어 왜 나온 거야? 뺀다고 그랬잖아 한쪽 측면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완태는 바보인가 천재인가 알지? 주제가 그거예요 알겠어? 자 완태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가끔 99% 바보 같은데 가끔 졸라 천재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토론이 생겼어 완태는 바보인가 천재인가 그지?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편향이 생긴다는 거야 완태가 천재인 그 예시는 이 기사에서 써 안 써? 써 안 써? 안 쓰는 거야 빼는 거야 이게 생략을 통한 편향이죠 그죠? 자 이런 편향은 자 뭐 할 수 있대? occur 일어날 수 있다 발생될 수 있다 자 여기다 BPPX 하나 적어 놓고 자 happen이랑 똑같은 거죠? 발생되다 되다라고 해석하지만 수동태의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BPP 안 쓴다 저건 자동사니까 위에도 똑같고 자 생략으로 인한 편향은 발생할 수 있대 자 either A or B잖아 그죠? 그럼 A가 within a story네요 B가 뭐예요? over the long term이잖아
왜 이런 거 해석 안 해요? Either A or B가 뭐야 또 옮겨? Either A or B 뜻? 에이. A 또는 B 둘 중에 하나잖아. A 또는 B 알겠지? 자 근데 그거를 거기다 적어는 놨는데 은결이가 적용을 해야죠. 자 생략을 통한 편향은 발생할 수 있어. 뭐 또는 은결이 뭐 또는 within a story. 아니 똥 마려 빨리 똥. 똥 아직도 못 샀어. 어? Within, in, in 뭐뭐 안에 Within, in, in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 이야기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알겠어? 또는 over the long term 또는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대요. over the long term over the long term이 뭐야? over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기사 하나에서도 위에랑 똑같잖아. 어떤 기사 하나에서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리즈에서도 뺄 수도 있다. 똑같은 거잖아. 어떤 이야기 하나에서도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장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됐어? 뭐 할 때 어떤 특정 뉴스 출구가 아울렛은 출구란 뜻이죠. 여기서 그치? 뉴스 기사가 이렇게 해도 되고 흐름상 뭐 할 때 one set of event 자 하나의 사건은 보고할 때 그러나 not another 또 다른 사건은 보고하지 않을 때 이해돼 안 돼? 되죠? 좀 계속 똑같은 말이니까 말은 해정이 돼? 또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멍 때리는데 자 그 다음 자, to find instance. instance가 여기서 뜻이 뭐죠? 뜻이 뭐죠? 사례, 예시. 자, to find instance of bias by omission. 자, 생략에 의한 편향의 예시를 발견하기 위해서 알겠지? 자 이렇게 생략해서 편향이 되는 걸 한번 발견해 보기 위해서는 자 be aware of 자 동사 원형이야 명령문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be aware of 뭐뭐를 알다 알아라 이거죠 알아라 알겠어? 뭐를 알래? the conservative and liberative perspective 자 perspective가 원근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시각이라는 뜻이야 시각 보수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시각 둘 다를 알아라 이거죠. 알겠어? 뭐에 대한 on current issue. 자 이때 current는 현재의 이런 뜻이에요. 현재의 이슈에 대한 이거야. 자 왜 이거를 한 거야? 봐봐. 완태가 천재인지 바본지 그거를 알려면 그 자, 천재인지 바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 기사가 완태는 바보다라는 내용만 담고 있어. 그러면 이게 바보다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라는 걸 알려면 그죠? 완태가 천재일 때 어떤 행동을 했고 바보일 때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둘 다 알아야 어? 여기 왜 천재일 때 행동을 안 썼지? 라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둘 다의 관점을 알아야죠. 우선 그래야 어? 왜 이거 보수주의 관점을 안 썼지? 자유주의 관점을 안 썼지?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봐라 그렇게 우선 내용이 뭔지를 알고 봐야죠. 또 동사 원형이지 명령문 이때 if는 뜻이 뭐예요? 만약이야? 만약 뭐뭐라면을 봐라 이 말 돼? 인지? 아닌지란 뜻이죠. 알겠어? 뭐인지 아닌지를 보래. Both A and B지.
자, 퍼스펙트 나왔죠? 자, 보수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관점 둘 다 가. 포함한 거야? 포함된 거야? 그래, BPP니까.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라, 이거죠. 우선 내용을, 보수주의, 자유주의 내용을 알아야, 보수주의 우선 알고, 그리고 나서 그럼 보수주의, 자유주의 둘 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편향된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어디에서? 인 스토리, 이야기에서. 알겠어? 뭐에 대한 이야기야? 특정 이벤트나 정책에 대한. 사건이나 정책에 대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요거 원래가 제목 문제였어요. 주제. 자, 주제. 자, how bias by omission is created. 자, 생략에 의한 편향이 어떻게 is created, 만들어지는지 뉴스에서. 어떻게 만들어진대? 완태가 설명해봐. 천재. 위에 내용 뭐야? 생략에 의한 편향이 뉴스에서 어떻게 만들어진대요? A와 B를 M대 N으로 내분하는 정치적이고 진보와 진보와 보수적 공격에서 태정이 어떻게 만들어진대? 생략에 의한 편향이 뉴스에서 어떻게 만들어진대? 은결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은결이도 바보가 될 거예요? 천재가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생략에 의한 편향이 어떻게 만들어진대요? 뉴스에서 이게 내용 그대로 나왔잖아. 어떻게? 기사에서. 그래, 특정 뉴스, 특정 뉴스가 아니라 특정 측면이죠. 아이씨, 뉴스에서, 기사에서 특정 측면을 빼는 거잖아. 위에 예를 든 거 뭐야? 보수주의 또는 진보주의에서 한쪽 측면 내용을 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생략에 의한 편향이 일어나는 거잖아. 한쪽 측면 내용을 빼버리니까. 이해돼 안 돼? 보수주의, 진보주의는 그냥 예를 들어준 거고. 돼요? 자, 그 다음 거. 자, 2번. 자, 끊어서 해볼게. Perhaps, 아마도 the hardest thing. 가장 힘든 것이야. 그죠? 가장 힘든 것. 오, 태종이 애인한테 카톡 보낸다. 모쏠이 애인도 없으면서. 자, 아마도 가장 힘든 것. 근데 어떤 거냐면, 자, 이 투부정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이러이러한. 투부정사는 명사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주는 거 알아요? 몰라요? I have no friend. 슬픈 얘기. 난 친구가 없대. 어떤 친구한테야? 친한 친구.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친구. 슬픈 얘기. 태정이랑 완태랑 아이도 밥 둘이 먹어? 같은 반도 아닌데? 같은 말에 친구 없어? 아니요. 겁나 많아요. 겁나 많은데 왜 밥 혼자 먹어? 안 먹겠어요. 자, 밥 먹을 친구 해야 되겠다. 투, 이, 후. 자, 알겠어? 자, 볼게요. 은결이 밥 혼자 먹어? 쟤? 은결이 눈에서 눈물이 살짝 보인 것 같아서.
야, 집중해, 집중해. 자, 보세요. 그러면 해석해봐. 태령이 해봐, 이제. 아니, 태령이 하고. 나한테.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이야. 어떤 가장 힘든 것? To realize. 깨닫는 가장 힘든 것이죠. 자, 근데 to 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뭐야? to 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니까 for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은는 이가로 해석해야 되지, 그치? 기억나? 자, 그러면 이제 은결이가 이거 해봐. 자, 가장 힘든 것 누가? 학생들이 뭐 하는? 깨닫는 가장 힘든 것은 이거죠. 됐어? 뭐에 대해서 깨닫는 거야? About the college application essay. 자, 대학 입학 essay. 대학 지원 essay. 자소서. 알겠어? 자기소개서. 이게 대학 지원서에 대해서 학생들이 깨닫는 가장 힘든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깨닫기에 가장 힘든 것이 이거 뭐야? 학생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거죠. 자, 얘가 주어져, 얘가 주어. 그것은 is 뭐뭐다 이거지. 뭐래요? 자, 이거 접속사예요, 접속사. 자, 그럼 봐봐. The truth is that he is nice야. 자, 이거 해석해봐. truth 진실. 완태가 해봐. 뭐는? 그 진실은 그가 그래! 것! 이다! 아까 to 부정사랑 똑같잖아. 얘는 대절이 부호로 쓰인 거니까 이해돼 안 돼. 자, 그러면 자, 대학 입학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학생들이 깨닫는 가장 힘든 것은 뭐다? 은결이 It is not their life story. 그래. 그것은 그들의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거야. 그죠? 그것이 뭔데? 요 에세이. 알겠어? 인생 스토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걸 학생들이 깨닫는데 못 깨닫는데? 못 깨닫는데 깨닫기 가장 힘든 것이니까. 자, 뭐로? In 500 words or less. 500 단어 미만으로 쓰는. 그지? 됐어? 500단어 이하라고 해도 돼요. 500단어 이하로 쓰는. 500단어 이하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오케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내 경험상 학생들은 try to give a complete picture. 학생들은 뭐 하려고 노력한대요? complete picture. complete는 완전한 이런 뜻이야. 완전한 그림을 주려고 노력한대. 알겠어? 뭐에 관한 완전한 그림이야? 얘, 얘, and 얘죠. 밑줄 쳐놔. A, B, N, C. 자, 뭐에 관한 그림을 주려고 노력해요? 자, 첫 번째 태정, who they are? 그래, 그들이 누구인지, 의주동이잖아, 의주동. 뭐뭐인지, 이거 끝나야지. 오케이? 은결, where they come from?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얘도 의주동이잖아. have come, 그죠? and, 한테 what they want to do? 그래,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는 걸 원하는지. 한마디로 이게 뭐야? 그들의 인생이잖아. 그거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를, 완전한 그림을 주려고 노력한대요. 학생들이 막 구구절절 쓴다는 거야. 500자 밑으로 쓰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다가 all in a few hundred words. 몇백 자 안에다가 이런 모든 걸 넣으려고 한다 이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 자, while이 그리고
다 필기했어 안 했어? 했어? 네. 뭐야 의주동 왜 하나만 써 있어? 선생님이 쓴 거 다 적어야지. 들으려고. 여기도 의주동이잖아. 의, 주, 동. 자, 그 다음에 봐봐. 와일이 반면에 라는 뜻이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거 반면에 할 땐 여기서 주어가 동사인 응결, 주어가 동사인 반면에 이렇게 해야지. 알겠어? 자, would like to 또 뭐야? would like to 한테 would like to 뭐야? 저거 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저거 자 그러면 은결아 어떻게 해야 돼? 자 어떤 입학 위원회도 그죠? 이제 대학 입장이잖아. 대학 입학 위원회 어떤 대학 입학 위원회도 뭐 하고 싶대? Would like to have the flexibility and time. 플렉서빌리티가 뭐죠? 융통성. 플렉서블이 뭐야? 플렉서블. 선생님 같은 사람이죠. 유연한. 선생님 졸라 유연해. 알겠어? 자 유연한. 자 유연한의 명사형이죠. 플렉서빌리티. 자 유연. 쟤는 생각이 참 유연해. 뭐야 그게? 생각이 유연하다는 게. 내가 이게 잘 유연한 거예요? 뭐예요? 융통성이 있어.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flexibility가 융통성이란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응결해서 자 어떤 입학위원회도 싶어 하지만 이거잖아. 그치? 어떤 입학위원회도 융통성과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갖고 싶어 하는 반면에 어떤 시간이야? 얘도 꾸며주는 거죠? 완전한 히스토리를 읽을. 그죠? 누구의 완전한 히스토리야? Each and every student. 각각의 학생들의 모든 각각의 학생들의 하나하나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읽을 시간과 융통성을 갖고 싶어 하지만 진실은 간단한 진실은 자 이 콤마는 that 대신에 쓴 거예요. that 접속사 that 알겠어? 그럼 왕태 해석해봐. 간단한 진실은 뭐다? There is not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 충분한 시간이 There is 없다는 것. 그래 없다는 것 이다죠. 이다. 알겠어? 진실은 그가 멋지다는 것 이다. 간단한 진실은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 이다 이거잖아. 자 대학 입장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애들이 수만 명이야. 수천 명이야. 그지? 그거 다 읽어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다 읽어보고 싶지만. 그지? 이해돼? 그 말이잖아. 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500단어 안에 막 자기 막 저는 언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지금까지 뭐 했고 이거 쓸 필요 있다 없다?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쓸 수도 없고.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뭐 해야 된대요? 주장하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 자, 봐봐. Student must understand. 학생들은 이해해야 한다죠. That 이하를 접속사 that. 자,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생략할 수 있지. 뭐를 이해해야 된대? The college essay is the best way. 자, 대학 에세이는 그 자기소개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뭐 하는? 자, 여기도 To know something이 꾸며주는 거지.
그럼 투 부정사 앞에 포 목적어 이거 뭐야? 의미상 주어. 알겠지? 자, 그럼 대학 자기소개서는 최고의 방법이래. 누가? 태정이 누가? 네? 20 위에 났잖아. 어드미션 커뮤니티 입학위원회. 입학위원회 가 뭐할? 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야.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대학생 학생들. 알겠어? 아직 대학생이 아니지 고등학생들이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cannot be the vehicle. 자, vehicle은 원래 탈 것이란 뜻이야. 자동차. 근데 여기서 탈 것이 갑자기 나오지 않죠? 타는 건 뭐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수단이지. 그래서 수단이란 뜻이야. 수단. 그거는 뭐가 될 수 없다. 수단이 될 수 없다죠? 됐어? 뭐 하는 수단? 응결아, to know everything about them. 그래, 모든 것을. 자, 여기서 병렬되는 게 뭐예요? 이거랑 이거지, 그치? 내용상. 자, 대학교 입학 자기소개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될 순 없어. 어떤 것을 알 최고의 수단이긴 하지만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뭘 써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써야지 모든 것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내용적으로.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저거고. 자, 그래서 제목은 뭐야? 제목. 쇼어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죠?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슬라이스가 뭐야? 한테? 슬라이스요? 장면? 어? 양념? 양념? 슬라이스. 슬라이스 치즈. 장. 장. 완태이 씨 저 대가리를 슬라이스 쳐버리니까 뭐예요? 아니, 뭐, 기억이 안 나네. 아는데. 뭐야, 은결아? 슬라이스. 요리할 때 슬라이스 치래. 슬라이스 안 아니야. 슬라이스. 이 씨발. 자, 슬라이스가 뭐야? 얇은 조각이잖아. 그죠? 슬라이스 치라는 건 뭐야? 동사로는 얇게 썰어라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인생의 단편. 단편을 보여줘라 이거죠? 뭐가 아니라 whole story in your essay. 너의 에세이의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단편만을 보여줘라. 자, 위에 거랑 대비되면 뭐야? everything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죠? something을 보여주라고. 알겠어? 위에 내용이랑 연결하면 돼, 안 돼? 돼요? 오케이.